여러분은 혹시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항생제는 우리 몸의 감염을 퇴치하는 데큰 도움을 주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미생물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항생제 복용 후 우리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을 모두 제거하게 되죠. 이는 감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장내에 있던 유익한 미생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이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화 문제, 면역력 저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병, 심지어는 ADHD와 같은 건강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를 복용한 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항생제 복용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우리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초기화된다고 할수 있어요. 이때 고섬유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유익한 미생물이 다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소, 과일, 통곡물과 같은 음식들은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고섬유질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소의 지방산을 만들어내며 이는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항생제 복용 중에도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경우 장내 유익균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다 복용한 이후에도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어떤 형태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르트나 발효 음료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캡슐 형태의 고농축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충분한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균주들이 항생제에 의해 손상된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항생제를 복용한 이후의 식단에서 고지방, 고당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과일과 채소, 특히 폴리페놀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페놀은 특정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등이 폴리페놀의 좋은 공급원이에요. 항생제 복용 후 우리의 장내 환경은 마치 빈 캔버스와도 같습니다. 이때 어떤 색으로 채워나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고섬유질 식단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섭취한다면 우리의 장내 환경은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지방, 고당식품을 섭취하게 된다면 장내 환경은 불균형해지고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혹시 항생제 복용 후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항생제 복용 후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이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섬유질 식단,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폴리페놀 풍부한 음식 섭취 등을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이 곧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